6과 64쪽 대아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, 먼저 축하 유감 표현하기입니다. 오케이,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gold medal.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오케이. 그다음에 I'm sorry to hear that. 뭐 이거는 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유감이야. 그러니까 뭐 위에 거는 축하하는 거고요. 밑에 거는 I'm sorry to hear that. 그런 말 들어서 유감이다. 유감 표현하기겠죠. 자, 뭐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gold medal. 뭐 동사의 형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전치사 on이니까 동명사로 와야 되겠고, 그다음에 또한 가지 더 하면 뭐 이런 거. Congratulations 이 아니고 Congratulations S 꼭 붙여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I'm sorry to hear that 그런 말 들어서 유감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올 수도 있어요. 대절 that 뭐 you hurt yourself 뭐 이런 식으로 I'm sorry that you hurt yourself. 그래서 문장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대절을 사용하고요. 이렇게 투부 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. 예. 이런 식으로. 예. 자, 그래서 Congratulations on은 무엇무엇을 축하한다는 뜻으로. 그래서 항상 복수형인 Congratulations S를 꼭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. 예, Congratulations만 가지고도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보통 전치사 on을 붙여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on 뒤에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. 격식을 갖추어 표현할 때는 please accept my congratulations on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제발 받아들 달란 말이죠. 나의 축하를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할 수도 있다. 좀, 지금 좀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. 오케이.